세민이는 2회 1호를 했어요. 전에 하던 것보다 쉬워서 지금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건데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클래스 카드로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늘 학습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한글을 보여주면 그 영어로 소리를 내고 스펠링을 말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배웠네요. 그리고 그래서 얘는 F.A. 발음 먼저 하고 Father 그래서 F.A. T.H.E.R. 그렇죠. T.H.가 내는 소리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 T.H.가 나오면 혀를 살짝 물면 돼요. Z나 Th 소리를 갖고 있어요. T.H.가 나오면 혀를 살짝 물고 소리를 낸다 하면 돼요. F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오빠일 수도 있고 남동생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는 녀석은 Brother 쓰는 법? T-H-E-R. 오케이. 그래서 Broth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건 선생님이 카톡에 모아서 보내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네요. Grandfather 쓰는 법? Grand, 뭐 Grand가 붙으면 이렇게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Father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뭐이 정도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뭐 언니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는 건? Sister, S. I-S-T-E-R. 그렇죠. 가끔씩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잘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father, mother, brother는 혀를 살짝 물고 z 소리를 내지만 얘는 sister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sister죠.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요. 자, 1레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레벨은 4개씩 책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4개씩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뭐가 목표냐면 세 번째 거를 하기 위한 것들을 앞에서 미리 두 가지를 합니다. 세 번째 것이 가장 뭐 문장 카드라고 돼 있고 카드 개수가 좀 많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를 여기서 익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는 여기에 나올 것 중에 중요한 표현, 중요한 문장 몇 가지를 익히는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배우고 얘는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짧게 마무리한 다섯 문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책이 또 5, 6, 7,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단어, 뭐 짧은 중요한 문장, 그 다음에 전체 글, 마무리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가서 패드하고, 다음 시간에는 2의 01을 연습해 보면 돼요. 오케이. Nico. 오케이. 서희 먼저?